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요즘은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셀프 주유소로 바뀌는 추세죠. 이것도 드디어 셀프 주유소로 바뀌는군요. 셀프 주유기가 3대가 와 있습니다. 오늘 할 작업은 요거 3대 내려갖고 구형 주유기랑 교체를 하는 작업이죠. 주유기 3대 간단한 작업이죠. 근데 이게 기계 한 대당 몇 천만 원씩 다 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. 한 대 파손이라도 되면은 큰일 나죠. 이거야말로 정말로. 그리고 이게 지금 바닥을 뜨는데 수평을 잘 유지하지 못해서 뜨면은 넘어가 버립니다. 이게 일단 하차부터 이거 수평 잘 봐갖고선 잘 뜨셔야 돼요. 이거 너무 앉거나 너무 숙이면 큰일 납니다. 지금 밑에 팔레트도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가분수 비슷하게 돼 있어갖고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. 신경 바짝 써야 됩니다. 이거 고가품 뜰 때는 지게차 요금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또 이분들 생각은 또 그렇지 않더군요. 이 주유기 작업 꽤 많이 했었는데 맨날 좀씩 틀려요. 작업하는 방법은 전체적인 과정은 같은데 이 주유기가 그 회사마다 다 틀려갖고선 발 꼽는 데가 다 틀려요. 이 GS거는 그래도 밑에 팔레트로 되어있어 하차하기도 편하고 또 작업할 때도 저 위에 상부로 뜨게 되는데 그 정도면 꽤 안전하게 뜰 수 있는 건데요. S오일이든가 그거는 예전에 뜨는데 저 하부로 뜨게 되어있어요. 설치할 때도요. 그리고 그 하차할 때도 팔레트를 안아갖고선 그 중간에 셀프라고 좀 써있는 부분 있죠. 그 밑에 쪽으로 어떻게 발을 집어넣거든요.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. 그건 작업하기도 참 힘들고 그 장 부품들 사이로 발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. S오일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 노란색 셀프 주유기요. 자, 이제 구형 주유기를 철거하겠습니다. 근데 이것도 철거도 쉬워요. 이거는 그냥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주면은 그 밑으로 발을 꽂아넣어갖고 그냥 들고 나오면 되거든요. 근데 구형 주유기라 그러지만 사실 이 주유기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. 몇 년 안 됐어요. 이거 제가 설치했었거든요. 여기 주유소가 한번 리모델링 했는데 그때 이거 제가 설치한 건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. 이것도 새 건데 거의 오래 많이 안 썼기 때문에요. 그때는 이거 발을 어디다 꽂았는지 모르겠어요. 요거는 일단은 이제 구석진 곳에 보관을 하신답니다. 이제 구석 쪽으로 갖다 놓는데 뭐 이것도 새 거니까 또 따로 팔리겠죠? 또 중고가가 또 꽤 비쌀 거예요. 어쨌든 오늘 기억할 일은 이 주유기는 고가품이라는 겁니다. 특히 저 셀프 주유기 이거 신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요. 정말 신경 바짝 써야 돼요. 두 번째 주유기 철거하고 있습니다. 이거 들고 나올 때 그 양옆에 가드레일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. 저 파이프 돼 있죠? 보호 파이프. 그만큼 높이 들어줘야 되고 또 양옆에 또 기둥이 있는데 기둥도 조심해야 되고 하여튼 다 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. 그 지게차는 맨날 조심만 하다 끝나는 것 같아요. 너무 조심할 게 많죠.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제 동영상들을 보시면서 지게차라는 게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거예요.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죠, 제가요.
뭐 똑같은 일일지라도 환경이 틀리고 상황이 다 틀린 일들이기 때문에 다 틀린 일이나 마찬가지예요. 어느 것 하나 간단한 일은 없습니다. 간단하지만 그마저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. 간단할수록 또 조심해야 돼요. 간단한 게 잘못되면 복잡해지잖아요. 아 그럼 또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간단한 일도 정말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지게차라는 건 특히 우리 같은 영업용 지게차들은 있잖아요. 모든 걸 100%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신경 써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. 아, 저분은 지금 공사 중인 게 안 보이시는지 지금 기름을 넣으러 들어오셨다가 다시 나가시는가 봐요. 주익이 다 내려와 있고 사람들 공사하고 있는데 또다시 들어오십니다. 이제 차를 돌리는 줄 알았는데 기름을 넣으러 오신 거예요. 참. 주익이 다 뛰어나갖고 기름 넣을 주익이 없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쩐지 모르겠어요. 여기 저쪽 들어오는 부분에 통제를 안 한 게 뭐 잘못이죠. 뭐. 미리 통제를 하셨어야 했는데 여기 직원분들이요. 이제는 신형 주유기를 설치하겠습니다. 이거야말로 앞으로 신경을 바싹 써야 될 일이죠. 일단 또 지게발 타고 올라가셔 비닐을 벗기고 계시고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양호한 거니까요. 지금이 이제 가장 긴장해서 들어가셔야 될 상황이에요. 저 구멍 속으로 수평을 유지해갖고 수평과 직각 정확히 유지해갖고 그 사이로 발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. 이건 잘 보여요.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고가품이다 보니까 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. 이렇게 발을 넣고 저기다 박스를 깔아야 지게발 위에다가 박스나 뭐 고급판 같은 거 깔아야지 저 주유기에 기스가 안 나겠죠. 박스나 고무판 같은 거 안 깔면은 저 주유기에 지게발 자국이 날 수가 있어요. 이 작업이 사실은 되게 쉬워요. 왜냐면 작업자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. 들으려면 들고 내리려면 내리고 뭐 자르가려면 자르가고 우르가려면 우르가고 그 시키는 대로만 저분과 한몸처럼 이 지게차가 한몸처럼 움직이시면 돼요.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은 좌우 사방 위아래를 다 살피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. 내리된다고 팍 내려도 안 되고 올리된다고 확 올려도 안 되고 봐가면서 저 사람들도 못 볼 수가 있거든요. 지금 이 경우 그 기둥이 왼쪽이 기둥이 위에가 높은 거예요. 저거 높이 들게 되면은 위쪽은 저 기둥에 닿는데 그거 못 볼 수도 있거든요. 그런 경우 들어가면서 이분들은 주로 아래를 보기 때문에 못 볼 수도 있어요. 지게차는 사람은 끝까지 다 봐야 돼요. 그래갖고 이분들이 시킬 때 저는 한 템포 늦춰서 작업을 해요. 내리라 그러는데 직접 제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 몸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게 좋은데 제가 한 템포 늦추면 엄청 답답해요. 제가 그런 작업법을 뭐라고 부르냐면요, 형광등식 작업법이라 그래요. 형광등 예전에는 바로바로 반응 안 오죠. 키면은 스타트 삼아 깜빡 한 다음에 불이 깜빡깜빡 하면서 켜졌었잖아요. 약간 느린 거죠. 진짜 한 반 템포죠. 한 템포도 아니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좀 조금 안전합니다.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. 물론 쓰라 그럴 때는 아주 바로 서버려야 돼요. 쓰라 그러는데 반 템포 늦추면 안 됩니다. 쓰라 그럴 때는 정말 급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. 물론 급브레이크 밟듯이 콱 밟아서는 안 되고 스무스하게 쓰는데 저 사람들이 원할 때 바로 서줘야 된다는 얘기죠. 쓰는 거는요. 내리거나 올리거나 전후진하거나 지게차가 움직일 때는
한호흡 쉬면서 반 템포 느리거나 한 템포 느리게 작업을 시작하고요. 쓸 때는 그 즉시. 정말 그게 미세한 차이지만 그 사고 예방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. 이분들 이제 작업하실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내려 할 때 제가 반 템포 느리게 하면은 한번 쓱 쳐다보십니다. 그때는 이제 답답하다는 얘기죠. 설령 답답하다 그래서 할 수 없어요. 안전하게 뜨는 게 최고잖아요. 안전하게 작업하는 게요. 그래서 작업할 때는 한 템포 느리게 작업하고 서거나 정지할 때는 무조건 그 즉시. 이게 되게 중요해요. 그 즉시 쓴다 그래갖고선 충격을 줘서는 안 되죠.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작업이에요, 사실은. 발 집어넣으라 그래서 그냥 막 집어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때도 넣기 때도 항상 반 템포는 한 템포 느리게 하셔야 돼요. 이거는 뭐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학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지게차 오래 하신 고수분들도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왜 반 템포 또는 한 템포 느리게 시작하고 설 때는 그 바로 그 자리에 서냐. 일단은 작업을 시작하게 됐을 때 저 작업자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모릅니다. 저분이 뭐 저기 직원인지 사장님인지 또는 다른 용역회사 다른 직원분 일용직 하시는 분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분의 지시를 따르게 되는데 저 사람은 제가 이 100%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물론 신뢰를 해서 작업을 하면 좋은데 그건 모르잖아요. 저분이 뭐 이 업계에 몇십 년 있던 분인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뭐든지 저분이 내리라고 할 때 그냥 팍 내려서는 안 돼요. 내리면서 그 전에 미리 다 봐야 되고 그게 한 템포나 반 템포 정도 느리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일단 지게차가 무조건 유압류가 돌기 시작하면은 지게차는 반 템포 느리게 반응을 하세요. 그러나 설 때 정말 서야 될 때는 위급한 순간이에요. 그거는 무조건 서야 됩니다. 근데 쓰는데 충격을 주고 서면 안 되는 이제 부드럽게 서야 돼. 부드러우면서도 그 즉시. 그리고 꼭 작업자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소리칩니다. 스톱하라고. 서서서 스톱. 아! 그러면 무조건 서야 돼요. 그 자리에서. 그냥 얼음처럼 얼어붙어야 됩니다. 왜냐면 작업자가 못 보지만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 위험을. 그렇게 쓸 때는 급하게 바로 반응을 하고 시작할 때는 한 템포나 반 템포 느리게 하는 거.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.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몸으로 깨우치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립해서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. 그러나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진 않아요. 100% 마음만 그렇고 머릿속에 이론은 있지만요. 아, 여기 그 네로 25시에 정명재 님이 하시는 식당이 있어요. 여기 오른쪽에 거기 코다리 조림 7,000원인가 그런데 되게 맛있어요. 저 자주 가는 식당입니다. 이쪽에 오시면 한번 가보세요. 괜찮습니다. 맛도 좋고 그 형님도 참 재밌는 분이고 고맙습니다.